이 시간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유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70페이지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유엘에게 임한 여호의 말씀이라 늙은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기를 길을 기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주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늦지가 먹고, 늦지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 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정 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 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수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시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오늘은 요엘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12소 예언서 중에 하나인 말씀입니다 이 요엘서는 참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성경의 앞쪽에 있기 때문에 자주 읽고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요엘서 같은 경우에는 구약 성경 거의 끝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멀게만 느껴지는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요아의 말씀이라. 이 요엘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요엘서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 이 요엘서는 정확히 어느 시대에 쓰인 말씀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12소 예언서에서는 1절에 누구의 아들이나 어느 왕의 시기에 쓰였다고 나타나 있지만 요엘서 같은 경우를 보면 1절에 왕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요엘서에는 왕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요엘의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 시대를 짐작해 보아야 하는데요. 요엘의 아버지의 이름은 부두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두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총 11번 나오게 되는데요. 창세기에서 9번, 역대상에서 1번, 그리고 요엘서에서 1번 나타나게 됩니다. 이 창세기와 역대상에서 말하는 부두엘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땅의 지명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11절에 나오는 부두엘과 알파벳 철자가 다른 철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오직 사람의 이름으로 쓰인 부두엘은 요엘서 1절에서만 나타나게 되어 있,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엘서는 언제, 어느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는 알수 없는 말씀입니다 언제 쓰였는지 성경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요엘서의 시기를 추측하고는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주전 800년대 9세기에 쓰인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주전 300년대 쓰인 것으로 보아 학자들끼리도 명확하지 않아 오늘날까지도 토론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에서의 말씀을 보면 메시지 자체가 특별히 어느 시대에 쓰인 말씀인지 모르고 읽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절의 말씀.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입니다. 요엘서의 메시지는 너희의 자녀가 다시 자녀에게 그리고 그 자녀가 다음 자녀에게 후세 대대로 전하라고 했던 메시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요엘서는 모든 시내에 전해져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왕의 시대였는지 시대 분위기가 어땠는지 모르더라도 요엘서를 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다시 요엘서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1절에 요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야훼는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이 요엘이란 말은 좋은 말입니다. 아주 훌륭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1절에 보면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요엘을 불러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요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요엘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신 요엘서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면, 1장에서 2장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으며, 2장 18절부터 요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회복, 회복시켜 주심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 요엘서의 전체적인 말씀을 보게 되면 초반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고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심판당할 자들이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요엘서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엘서는 어떤 심판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의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2절의 말씀은 늙은 자들과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2절 처럼 마디에 늙은 자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늙은 자라고 이야기하면 이 단어의 어감이 그렇게 좋은 어감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 말하는 이 늙은 자들이라는 말은 지혜가 많은 사람, 삶의 경험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늙은 자들이라는 말은 역사의 산증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제 또래나 제 세대들에게 1970년대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저희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70년대를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7, 80년대뿐만 아니라 6.25 전쟁도 자세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많은 일들을 겪었고 그리고 지혜가 쌓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늙은 자들아 라는 이 말은 지혜가 많은 사람들, 역사의 상증인이신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그리고 모든 주민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보았느냐? 너희의 조상들의 날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느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혜자와 역사의 산증인들 마저도 경험해 본적 없는 전무후무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심각한 일이길래 요엘 선지자는 이런 일을 본 적이나 들은 적이나 있었느냐 하면서 물어보는 것일까요? 여기에 추가해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2절에서 발생하는 이 심각한 일을 너희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자녀에게도 전하고 그리고 그 손주들에게도 전하고 그 손주들이 그 증손주,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이 일이 과거에 없을 정도로 전무후무한 일이며 이 일은 너희뿐 아니라 너희의 자녀, 너희의 손주, 너희의 증손주, 그리고 그 이후 세대까지 이 일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길래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사절의 말씀을 보면 파충이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네 가지 곤충들은 모두 메뚜기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메뚜기에 관한 단어들이 10가지 정도로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메뚜기의 명칭을 성장 과정에 따라 나누기도 하고 종에 따라 나누기도 하는데 사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메뚜기가 어떤 메뚜기냐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팥중이가 와서 모든 것을 아사간 뒤에 남은 것을 메뚜기 때가 와서 다 아사가고 그리고 남은 것을 또다시 늦치가 와서 먹고 가고, 그 남은 것을 환충이 와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메뚜기 때, 거대한 메뚜기 때가 네 번이나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 이 땅에 남은 것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메뚜기가 도시에서는 거의 볼수 없는 공충이지만, 농사 짓는 이 농촌에서는 자주 볼수 있는 곤충입니다. 저도 어릴 때 메뚜기를 잡아서 튀겨 먹고도 했었는데요. 이 메뚜기들은 한두 마리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타격을 주지 않습니다. 한두 마리가 있으면 그냥 징그럽다 해서 끝나지 사람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메뚜기들이 모여 때를 이루게 된다면 메뚜기들이 가는 곳마다 온갖 곡식들을 다 갉아먹고 황폐하게 만드는 공충이 메뚜기입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창궐하게 된다면 이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에야 친환경 농약을 통해 메뚜기 떼를 어느 정도 퇴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시대의 메뚜기 떼가 창궐하게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메뚜기는 워낙 사이즈도 작고 마리수도 많다 보니까 한 마리 한 마리 다 잡을 수도 없어서 완전한 퇴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메뚜기들이 때를 지어 농작물을 다 갈가먹게 되면 사람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을 사람들이 피할 방법조차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농작물을 다 망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에야 올해 농사가 망하더라도 창고가 잘 지어져 있기 때문에 내년에 작년에 지었던 농산물을 먹거나 아니면 예전에 지었던 창고에 저장되어 있던 것들을 먹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 당시에 메뚜기들이 모든 곡식들을 다 먹어치우게 되면 그 해에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 이 말은 식량이 없다는 것이고요. 식량이 없게 된다면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협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런 메뚜기 떼인 팥중이가 먼저 이스라엘 땅을 다 먹어치우게 됩니다. 그리고 팥중이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된 이스라엘 땅에. 또 다른, 다른 메뚜기들이 연속해서 계속 나타나 이스라엘 땅을 다갉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뚜기 때의 재앙은 사람의 목숨을 위험하는 큰 고통이요.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큰 재앙이 닥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요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다음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 이니 이제 메뚜기 떼가 가나안 땅을 휩쓸어 버렸으니 곡식과 과일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되었으니 취하는 자들이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취하며 유흥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정신을 깨게 되고 그리고 깨어 울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때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기 때문에 입에서 단포두주가 끊어져 버렸으며 축제를 벌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주 절망적인 상황으로 변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땅은 메뚜기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초토화가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제 6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메뚜기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 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4절에 나타난 이 메뚜기의 정체가 6절에서 나타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이내 땅은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종, 이방 민족들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 민족들이 어떠한지 보니까 메뚜기와 같이 강하고 수가 많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은 강한 군사들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계속 나오는 메뚜기 때는 하나님의 땅을 습격하는 이방 민족으로 비유된 것입니다. 이런 6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비춰서 다시 4절을 보면 이런 말이겠죠. 어느 날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일본이 와서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곧바로 러시아가 와서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곧바로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와서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 될 것임을 말하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나타난다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포도 나,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은 더 나아가 포도나무를 멸하고 무화과나무를 긁어서 이제 더 이상 과일을 맺을 수 없도록 나무를 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경제적으로 아주 아주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와 무화과 과수원을 소유한다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 부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를 뒷받침해주는 포도와 무화과 나무들이 다 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이제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들마저도 모두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굶주림과 삶이, 삶이 궁핍해지는 모습만이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큰 슬픔이 되,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십니다. 어떤 슬픔이냐면 8 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붉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큰 고통을, 되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이스라엘 슬픔이 어느 정도 인가하고 보니 처녀가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은 약혼을 하게 되면 결혼식을 아직 올리지 않았지만 결혼한 것으로 두 사람은 이미 부부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다는 것은 상복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느 한 여인이 약혼을 했으나 아직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남편을 잃은 것과 같은 큰 슬픔으로 이스라엘 또한 애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 아 그냥 슬픔이구나, 그냥 아픔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요, 이 슬픔은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슬픔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죽어버렸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아픔과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스라엘은 여인이 자신의 남편을 잃었을 때 겪게 되는 큰 슬픔을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겪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이 애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맹렬하게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어서 구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이제 성전에서도 탄식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성전에서 하루에 두번 소재와 전제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이제 제사를 드릴 남은 곡시들과 남은 것들이 모조리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자 10절에서 제사장은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이스라엘 땅의 모든 밭과 땅이 황무해지고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들이 대적들의 손에 모두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피폐한 땅이 될 것임을 10절에서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이렇게 되리라 말씀하시는데요.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을 제가 읽고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 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 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랐도다. 이제 밀과 보리와 같은 밭의 소상들은 모두 다 잃게 되었고 사람들도 굶게 되고 짐승들도 굶지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대추나무 사과나무의 모든 나무마저도 시들어져 즐거움이 없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진 농부들은 소산이 없기 때문에 부러하며 슬퍼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에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요에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역사적으로 찾을 수도 없고 후세에 전하게 될 정도의 대재앙과 같은 심판이 이 땅에 일어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무후무와 어마어마한 심판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을 요엘을 통해 선포하게 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심판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요엘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요엘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당시 시대 상황들과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는 이유 이러한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속하여 언약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듣는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함께해 주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잘 따랐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 땅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된 후에 수많은 왕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그중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왕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몇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세상이 주는 재미, 세상이 주는 이익에 따라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였고 우상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적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에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을 메뚜기와 같은 이반민족을 통해 심판하고 있고 심판당하게 된 이스라엘의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여인이 남편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은 큰 슬픔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요회를 통해 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언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와 때와 같은 이방 민족들을 통해 멸망하고자 하신다면, 지금 당장 바로 멸망시키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엘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무섭고도 암울한 내용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을 회개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멸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거룩한 백성이기를 포기한 이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아, 예배 자리는 피곤하니까 다음에 가면 되지. 다음 주에도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면 되지. 혹은 이 시간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고 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는 마음들이나 혹은 시험 기간만 되면 우리 자녀들 공부해야 하니까 교회는 나중에 보내도 괜찮아. 아, 우리 자녀들 대학 가고 나면 바쁘니까 대학 졸업하고 나서 신앙생활에도 괜찮아. 이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마음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유혹, 물질이 주는 유혹을 쫓아다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에서에 나타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백성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죄를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거룩한 백성임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죄악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죄악된 마음, 죄악된 모습을 버릴 때 메뚜기 떼와 같은 이방 민족의 공격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시고 놀라우시는 평안과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며 말씀에 따르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7절과 38절을 제가 읽고 3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을 두 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원리는 10계명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도 크게 분류하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을 나타냅니다. 다시 요에서의 말씀으로 돌아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 율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할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 중에 가장 큰 행동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최고의 신앙행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넘어가지 않고, 악한 사탄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인 힘을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배 자리에 기쁨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예배 자리에서 고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피곤한데 하루만 쉬길까 이런 마음이죠. 이런 지친 마음을 잘 나타내 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어머니가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 오늘 피곤하니까 교회 한 주만 안 가겠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 된다, 아들아. 너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 그러자 아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한 주만 빠져도 괜찮습니다. 한 주만 빠지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힘듭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가 목사님인데 교회 안 가면 어떡하니? 어서 가서 예배인도 하거라. 하면서 집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겠죠.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음속에 이런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유혹이 생길 때그 유혹에 굴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자리마저도 버려 버렸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육신의 연약함으로 유혹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유혹 가운데서도 항상 승리하셔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키게 될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는 정말 잘 사랑합니다. 내 몸같이 정말 잘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는 순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심판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아 나그네와 같이 어려운 자들,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보살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왕들의 사치가 얼마나 심했던지 코끼리 상아를 가지고 궁을 만들 정도로 사치를 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우리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고,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은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말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즘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우리의 이웃,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점점점 더 무관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 그첫 걸음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들 중에 함께 있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서로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요에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사,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에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판당하게 될 것을 후대의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전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 사랑을 가지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안함을 누리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